여보 나왔어? 너 컨텐츠 찍느라 8시간 운전해서 피곤하다. 다시 나가. 어? 다시 나가서 개좀 잡아와. 개? 저번에 잡아놓은 맹그로브 크랩 냉동실에 있잖아. 다른 개. 무슨 개? 쫄딴 개 돌게. 그거를 뭐 하게? 100시간 동안 처리? 간장게장? 아니? 양념게장? 아니? 리발렛갸? 소금게장. 아니 근데 내가 지금 8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컨텐츠 찍으러 갔다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하면 어떡해. 싫으면 어쩔 건데. 엄마 어제 헌터팡이 엄마가 준 반찬 먹고 장모님 안 돼, 그 말만 안 돼! 더럽게 맛없다고 했다? 안 돼! 잡아올 테니까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그 거짓말이라고 바로 말해줘. 제발 부탁해요. 엄마 나안 돼. 얼마 전에 은혜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진짜 못생겼다 그랬다? 이 방이요. 여러분은 소금게장을 만들려고 돌게랑 쫄짱게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이 약간 애매한 게 휘남노 태풍이 지나가지 한 이틀째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다가 조금 뒤집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오던 생물들도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와봤어요. 오늘 꽤 사이즈가 되는 돌게 이렇게 있으면 바로 잡고 쫄짱게 잡아가지고 소금게장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러 가자. 엉엉. 자, 여러분 지금 잡으러 왔는데 쫄짱게 이렇게 너 이따 잡아줄게. 와 근데 여러분 다 인 거 뭐냐면요 물이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돌게래끼들이 많이 출몰을 하거든요. 와 여러분 돌게 찾았는데 너무 작다. 일단 잡을게요. 근데 이것도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 내일 오면 또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들어와. 우와 하 낮은 거예요. 낀게 아니라 자연심 지켜주세요. 내가 설마 저거 놓치겠어요 여러분. 돌게를 몇 년째 잡고 있는데 여기 없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깔끔하게 딱 잡고 가면 개꿀 사꿀 리바꿀. 하 저 큰데 하 들어갔어. 저거 잡을게요. 다리 적실게요. 와 각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아 리치 이렇게 잡고 싶다. 아 젖어야 되나. 아 젖었다. 다 젖었어 리발. 네 제발 저 정도면 먹을만합니다. 보시 아 조심히 가. 개 리발렛기야. 아 괜히 젖었다. 좀만 더 지켜볼걸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저기 한 마리 또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것도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초반에 놓친 거랑 비슷 아니 놔준 거랑 비슷하거든요. 얘네가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쓸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렇게 잡히지. 자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바로 돌게인데 이 돌게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박하지, 돌게, 민꽃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는데 보통 간장게장 할 때 가장 맛있는 게가 이 돌게거든요. 얘네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어머 야 리발렛기 펀 때콤하더라. 얘네 놔주도록 할게요. 너무 작죠. 이런 거 먹으면 걔 야만이 야 꺼져. 오케이 낙 익사해라. 만약에 여기서 없다 그러면은 그 다른 포인트 가서 한번 뒤져보고 거기서도 못 잡는다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게레케 어딨니? 한 마리만 나와 먹을만한 사이즈로 값어치 있게 먹어줄게. 저기 한 마리 더 있다.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쟤도 크기가 작습니다 여러분. 다 저만한 크기는 사실 잡아가지고 간장게장 하면 뭐라고요? 개 리발 야만인. 자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데 너도 한번 분량 채워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툭툭 치면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앞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제가 왜 설명했냐면 아까 제가 놓친 게 아니라 놔줬다는 거를 증명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에이 설마 방금도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계시죠? 그럼 그냥 은둥이로 가세요 여러분. 구라에 은둥이 가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끝까지 가볼게요. 끝까지 안 가면 뭔가 찜찜해요. 롱싸고 덜닦은 그런 느낌. 속으로 익숙하잖아 라고 하는 레게들 다 구독 주세요 주세요. 구라예요. 자 여러분 끝까지 왔습니다.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뭐 있는데? 뭐 큰 놈 하나가 옆으로 슥슥슥 가는 저 뭐지? 아 망상어 리발렉이야. 뒤질래 진짜로? 걘 줄 알고 엔돌핀 빡도 다 죽었네. 자 여러분 이쪽에 망상어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얼핏 보면은 넓적해가지고 돌게야 약간 배형으로 헤엄친 느낌인데 돌게는 절대 배형으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옆으로만 쳐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는 다 망상어예요. 자 여러분 다시 초입까지 왔는데 여기 없어가지고요. 제가 원래 하던 해루지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레루지라는 장소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돌 게레끼들이 손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물 많이 빠져있죠. 이런 날은 여기 살짝 돌 디비면은 쫄짱게 진짜 개 많이 나올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몇 마리야 쫄짱게. 다행히 한 마리 있다 펀치할게요. 차라리 나오지 말지 그래도 재밌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있을 때는 돌게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물이 차있을 때는 활동을 잘 안하는데 빠져있을 때 유달리 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이런 돌 밑에 애들이 은신이기 때문에 돌을 뒤지면서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돌 한번 들어볼게요. 이 돌 느낌 쌉 좋다. 아 없다. 자 왜냐면 이 돌게들은 살살 열어도 무조건 튀어나가요. 애들을 거의 풀 날개 해버려가지고 바로 튀기 때문에 족대가 있으지. 나 아무것도 못 봤어요 지금. 저거 해초에 돌게다. 오오오 저 정도면 먹을만해요. 요거는 100% 잡습니다. 얘들이 엄청 잽싸게 사라지기 때문에 건들기 전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화났죠 지금? 진짜 빠르거든요. 롯됐다. 저기다. 오케이. 야 이거 봐 내가 이따 그랬죠. 여러분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딱 커트라인 사이즈긴 해요. 나쁘지 않아요. 먹어야겠다. 배고파. 네, 일단 얘는 여기다 둘게요 그대로. 통에 옮기다가 괜히 더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잠깐 쉬고 있어. 배영해 배영. 아까 배영 안 한다 했는데 구라예요 배영해요. 야 이거 약간 맛있는 거군요. 이 망둥어 종류인데 손으로 물고기 잡는 거 제가 채니 형님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싹 가서 눈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심쿵하지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잡았다. 이야 제가 물고기 이렇게 잘 잡습니다. 구라요 리발 계속 왔죠. 못 잡아. 그리고 이 돌게들이 또 어디냐면요 저런데 밑에 또 짱박혀 있거든요. 저런데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생물들이 뭐가 많습니다. 자 이 돌이다 이 돌이다 이 돌 한 마리 뻥 하고 튀어나. 뭐야 물고기다 잡아야겠다. 야야 너 돌게 친구 해라 오늘.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관통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해동 물리발렛게.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돌에 쳐박고 저 멀리 꺼져. 유해동 물려서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미안해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사리한테 한 말이에요. 잠깐만, 지금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너네 뭐야? 어, 망상어, 리발 망상어 꺼져. 자, 이 돌 여러분. 이건 한 70% 이상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노래미 있다고. 이 밑에도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물고기가. 이거 보세요. 베드라치도 있고. 야,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야, 너는 관통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까? 바로 찬다. 관통했다. 다행이다, 관통해서. 살려주려 했는데. 오, 돌돔, 돌돔. 돌돔 새끼가 있네, 여기. 여러분, 오늘 물고기 밭이에요, 진짜. 보이시죠? 아니,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거 저 처음 봐요, 태어나서. 태풍 영향으로 다 내려왔나 봐요. 저는 지금 신기하고 좋은데, 이게 진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생태계에. 잠시만요, 맛있는 거 있어요. 아, 너 절대 못 잡겠지? 한번 쑤셔보자. 한번 들어와봐. 아, 좋아한대, 여러분. 아, 범돔도, 와, 범돔. 이거 남해 지역에 많은 거, 와, 솔직히 여기서 계속 해주라면서 내가 이렇게 다양한 오종을 여기 한 곳에서만 보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러다 맹그로브 크랩 잡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얘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가지고, 좀 더 큰 놈을 잡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돌개 한번 집중해볼게요. 너무 물고기 팔렸다. 자, 여러분, 돌개 나왔습니다. 와, 얘 너무 작아요. 튀는 거 보세요. 어이, 그래. 한번 잡아봐. 아빠 만나게 해줘. 여기 아빠 들어가 있는데. 자, 그렇지. 장아 들어와봐. 그렇지. 육지로 가. 그렇지. 자, 여러분, 얘는 손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꽉 눌러야 돼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물리면. 야, 은원패 했다, 너. 탕탕탕. 군인이냐? 나 병장 만기 전역이야. 리발렛이야. 자, 여러분, 보이시죠? 아, 돌개인데, 여러분. 사이즈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돌개는 잡을 때 여기 끝에 다리 두 개를 이렇게 잡으면은 아무 힘도 못 써요. 여기서 그냥 바로 뒤집어서 배영시킨 거. 배영해라. 잘했어? 아싸, 여러분. 먹을 만한 돌개 발견. 쟤는 좀 잡기 쉬운 구조예요. 왜냐면 위에서 덮친 다음에 위로 쓸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와, 성과 봐라. 성갈 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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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못 잡아요. 올라. 그렇지. 지금 제 이걸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싹 돌려치기 해서. 그렇지. 기술 지렸어? 어, 이 사이즈 괜찮네. 어휴, 두 마리. 이거 보세요. 아까 여러분 여기 봤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돌팀에 있다가 혼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많이 헤집어주고 조금 있다 오면은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놈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어차피 여러분 지금 시간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석축으로도 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녀석들. 어, 미안. 잠깐만 비켜줘. 아이, 시원하다. 거기서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놈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돌개 또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 방파제 사이에 있다고. 야, 제 포지션 너무 안 좋은데?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동해에서 3년 동안 해루시했습니다. 파도 들어오지 마봐. 파도가 지금 들어온 소리가 들리면 잠깐 멈추는 게 좋아요. 아, 어, 여기 있다. 잡았어. 와, 또 잡았어. 야, 그래. 서로 쎄쎄쎄 하고 서로 물어 뜯고 해. 어차피 다 뒤지니까. 와, 잘했어. 아유, 잘했어, 헌터파. 나도 칭찬해요. 방금 잡은 거. 진짜 스킬 지렸어요. 자화자찬 죄송한데, 원래 저 잘해요, 자화자찬. 그래요니 꼴보기 싫은 렉게 하고 그냥 그렇게 보세요. 스킵하지 마세요. 이쪽은 그나마 태풍 피해가 없었었는데, 태풍 피해 있는 지역은 사실 말도 못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잘 복구하길 바라는 마음 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다가 석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야, 또 나왔다. 얘 사이즈 괜찮은데요? 잠시만, 옆에 해삼 있네? 해삼도 개 빠른데? 뭐부터 잡을까? 돌개를 오, 야, 얘 왜 이렇게 커? 야, 들어왔어? 놓쳤다. 롯됐다. 여러분, 돌개 이렇게 놓치면, 어, 여기 있다. 한번 일로 들어왔어요. 자, 돌개 이렇게 놓치면은 다시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이 돌을 들면은 얘가 바로 튈 거란 말이에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흙탕물이 돼요, 여기가. 하지만 넌 뒤졌지. 나 무조건 잡는다. 아, 들린다. 어디 갔어? 방금 뭐 찌부대는 소리 나는데? 아, 뭐지? 돌개가 문 것 같거든요, 팔? 아닌가? 굉장히 따가웠어요, 지금. 와, 놓쳤다. 아, 왜 계속 제일 큰 놈을 놓치냐. 넘어갔다가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 바로 해삼 쳐잡으면 되지. 아유, 개빠르다. 어유, 크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목표가 해삼이 아니긴 한데, 은혜가 해삼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장모님이 진짜 좋아하시 거든요. 아, 장모님 죄송해요. 오늘 목표 생물이 아니. 와, 여기서 놓친 거 진짜 너무 아깝다. 이 흔적들 보이시죠, 여러분? 완전 검은 물 된 거. 저기는 맑은데. 아이고, 아까 나준 해삼을 끼고 완전 쫄았네 이거. 마치 겨울에 나처럼. 아, 버려. 어, 못됐다. 여러분, 돌개 한 마리 없어졌는데? 어, 세 마리였는데. 아, 나갔나 봐. 이거 통으로 옮겼어야 되네. 이 구멍이 커가지고 여러분 찍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세 마리 다 가져갈 생각 없었고 그 중에 큰 거 한두 마리만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걔는 분명히 작은 놈이라고 치고 왜냐면 여기 관통했으니까 미련 없이 놔줄게요. 아씨, 왜 다 없어져가지고 걔 리발레기 저. 아씨, 어디 있어? 아, 예, 미련 없이 놔주게요, 여러분. 미련 없이. 진짜 미련 없어요. 그 조만 거 먹어서 뭐합니까? 개맛있었겠지? 정신 차려, 정신. 축축해야 될 바. 자, 여러분, 여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 두 마리 들고 다시 한번 석축으로 이동해볼게요. 시간차 싸움이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석축 왔습니다. 얘네가 활동하는 시간이 진짜 다양해가지고, 제발 있으라, 리발. 만약에 못 잡으면 요 두 마리 가져갈게요. 잠깐만, 너 쫄짱개도 한 마리 가져가야 되는데, 잠시만. 톡! 오오. 야, 착하잖아 너. 그렇지, 네가 알아서 들어와. 옳지. 거기 매달려 있어. 그래, 거기 매달려 있다가 네 알아서 관통하면 나가는 거고 관통 못하면 나랑 가서 뒤지는 거야. 자, 여러분, 해초 개처먹고 있는 돌개 발견했는데 개빡세다. 빨리 가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개빡세다. 우와, 개커. 오케이. 우와, 여러분, 개커요, 개커. 자, 여러분, 이 보라비시티잖아요. 야, 뭐야? 너 가도 돼, 꺼져, 이제. 자, 이렇게 보라비시티 있는 거에 얘들이랑 조금은 다른 종류인데, 그냥 다 박하시라 부릅니다. 왜냐면 등값이랑 뭐 비슷하고, 보통은 이렇게 큰 녀석들 있죠? 보라비띠고. 그 녀석을 보라돌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집기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 얘는 집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얘네 커지면 진짜 많이 커지거든요? 아싸. 야, 걸렸다, 야. 기억 나올 생각 하지 마. 아, 개 흥분돼, 리발. 와, 기분 개 좋다. 역시 얘네가 늦으면 늦을수록 좀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7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잡으실 때 한 10시에서 12시까지 딱 2시간
1시간 정도만 하시면은 가을철에는 이렇게 많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요거 쪼먹어도 맛있고 장당가도 맛있고 그냥 다 맛있어요. 얘는 라면으로도 맛있고 튀겨도 튀기면 개딱딱해가지고 이빨 다 나가서 임플란트 쳐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2천만 원 아껴줬다 방금. 제가 예언 하나만 딱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더 잡을 것 같아요. 좀 큰 놈으로. 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마리 더 잡는다고. 근데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물에 안 젖는다 리바. 자 얘는 그냥 쏴악 쓰면 오케이. 어 쟤는 보라돌이다.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자 네 마리. 자 일단 잡아놓고 큰 놈 두 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봤는데 없어가지고요 작은 애들 살려줄게요. 얘 너무 작다 그죠? 아 근데 이 조그만 놈도 조심해야 돼요. 이 돌개들이 진짜 워낙에 집게인이 센 놈들이라 이 정도 크기한테 물려도 진짜 질질 쌉니다. 아유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랬는데 눈물 질질 싸요. 배영 리발 거죠. 자 그리고 요 둘 중에는 굉장히 박빙이긴 한데 제가 더 작다. 얘 가져가고 요 그물 틈새로 나와. 그렇지 아빠 잡지 말고 아빠 꼬리 땡콩 땡콩. 어 저 멀리 꺼져라. 자 여러분 요 두 마리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솜게장으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하지 않고 내일 쫄짱 게르기 또 잡으러 잠깐 나오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사실 제가 통을 안 가져와가지고 요 그물만 하면 관통해 버리더라고 애들이. 자 그래서 내일 쫄짱이 한 마리만 딱 잡고 바로 이 두 마리로 솜게장에서 맛비교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아이고 고생했다 뒤지러 가자니. 자 여러분들 쫄짱 게르기를 잡으러 다음날 밤에 왔습니다. 은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좀 아파가지고요 혼자 왔어요. 아픈 은혜한테 맛있는 쫄짱 게레끼 소금장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서축으로 들어가고 최대한 큰 녀석으로 딱 잡아가지고 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잠시만요 이렇게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금 눈뽕 개 때렸거든요. 일로 와봐 리발 내게. 오케이 일단 킵. 어여여 봉지 없어지면 안돼. 다리장은 필요 없어 버려. 어 여기 쫄짱 어 제일 크다. 자 여러분 제일 잡을게요. 얘 크잖아요. 바위개라고 하는 종류인데 여기 안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있는 아오 씨 개빠르네 리바르기. 어 쟤도 크네. 자 여러분 이렇게 쫄짱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조용히 얘기하죠. 왜냐면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난리치면 좀 수스러가지고 텐션 조금 낮출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꺼져라 이렇게야. 쟤들이 신경이 살아있어서 다리를 뚝뚝 끊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소금장을 살아있을 때 하면은 분명히 다리를 다 끊어버려서 몸통만 처먹게 될 거니까 그럴 순 없고 얘네들이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얼렸다가 해동시키면은 신경을 끊지 않아요. 얘는 바위개는 아니고 다른 종류예요. 잡아볼게요. 오케이 자자아아야 물심아 놔줘봐 놔줘봐. 진짜 개 아파. 아 오늘 뽀찌를 빌어먹을 봉지를 가져와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야 나오지마 나오나 잘가. 너는 뒤질 운명이 아니었나. 아이고 여기 개 많네. 잘 꺼졌어. 자 여기서 제일 큰 놈을 한번 골라야 되는데 this one. 얘네들 공격력이 세서 제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무조건 넣는다.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닫아버릴게요.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어 안돼 안돼 꺼져 꺼져 꺼져. 여기 쫄짱개 개 크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바위개벼. 오케이 넌 진짜 절대 안 놓죠. 요 정도는 소금게장 해서 처먹어야 란의 기별이 가지. 자 여러분 요렇게는 절대 안 놓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봉지를 이렇게 포박을 해가지고 요렇게 잡으면은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요렇게 잡고 요 두 록 같은 집게로 또 한 마리 더 잡을게요. 너 일로와 직원으로 잡을게. 얘랑 나랑 눈씨 싸움인 거예요. 야야 제발 제발 부탁해. 다리 떨구지 마 다리 떨구지 마. 아! 다리라도 떨고 가지 리발렉이야. 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잡혀서 소금에 개 절여져 버릴 쫄장 개래끼 어디 갔니. 너 론나 크구나. 맛있겠다 추룹추룹해르. 내 직원 두 손으로 포악했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여러분 알뱃네. 여러분 알뱃 애들을 여러분 개체수를 위해서 살려주겠습니다. 저 머리 꺼져. 야 너 진짜 크고 맛있어 보이는데. 너 지금 뭐 먹니. 너 지금 해초 유기물 처먹니. 어 여러분 짭짭 먹고 있죠. 나는 너를 먹어줄게. 눌러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잡았습니다. 나를 개쳐물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잠시만요 얘도 세팅 좀 할게요. 야 그래 너도 친구 있는 대로 가자. 자 이렇게 딱 넣고 자 비닐로 바로 포장. 야 나오지마 나오지마 제발 나오지마. 너 통금 있어 나오지마. 야 이거는 개를 구겨 넣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거의 파리지옥이었어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큰 놈 두 마리 있죠. 요거 들고 가서 바로 소금게장으로 추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에 맹그로브 크랩을 인트로에 얼려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돌게 맹그로브 크랩 쫄짱을 이렇게 세 가지 소금게장으로 만들어서 맛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소금에 절여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게랑 쫄짱게 그리고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유행어 바꿈어랑 현재 거랑 콜라보했어요. 당분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맹그로브 크랩 돌게 그리고 쫄짱 이렇게 했는데 자 크기 비교 한번 이렇게 쫙 해보세요. 돌게랑 맹그로브 크랩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녀석도 돌게치고 집게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두 개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맹그로브 크랩을 괜히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큰 거 잡을 때는 히어리 미쳐요.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중요한 카톡이 왔어. 형님 저 성훈이인데요 얼굴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편집자 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준비된 녀석들로 소금게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소금게장을 하려면요 익힌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생 그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겉에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좀 많이 씻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저 여기 은쟁반에다가 이렇게 다 담을게요. 일단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맹그로브 크랩 같은 랩기는 뻘에 살기 때문에 벌써 뻘물 쳐 나오는 거거든요. 더러운 랩기. 자 이렇게 바로 씻어주러 갈게요. 플라이어 가래. 그리고 바로 우토야.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자 이 개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돌개 라가리 보이시죠. 가운데를 쫙 한 다음에 비틀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하면은 더러운 물이 떨어집니다. 자 물 좀 떨어지죠. 이게 피거든요. 자 그래서 요 피들을 싹 다 빼줄게요. 맹그로브 크랩 피 엄청날 텐데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어우 야이씨. 자 이런 식으로 얘네 더러운 피를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피 뺐으면은 물이 굉장히 탁해졌죠. 약간 구린색으로 됐거든요. 와 물 색깔 보세요 여러분. 약간 로즘 색깔 비슷한 워터야. 자 이렇게 피를 다 뺐으면은 요거 칫솔 바로 들어버리고 워터야 한 다음에 조조조조조조조 만약에 이런 내가 아빠가 된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조금 고민이 많이 돼. 내가 아빠가 되면 고민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주니어를 생각하지 않고 나랑 결혼했단 말이야? 어. 나도 그래. 조조조조 기분해 조조조조 리발 조조 기분해 조조조조 죄송합니다. 자, 이 맹그러브 크랩은 뻘이 많기 때문에 옆에 사이사이 있죠? 다리 사이나 뭐 요런 데를 싹싹싹 해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싹 다 여기 있는 개들 닦아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다 씻었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별 껍데기 있잖아요. 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버려줍니다. 예, 순놈. 오, 그렇죠. 자,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 로추처럼 되어 있는 순놈이고, 넓적하게 되어 있는 암컷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열어주면 여기 또 더럽거든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살짝 흐르는 물에 또 한번 씻어줍니다. 그럼 여기 배설물이 있어요. 그 여기 끝에 있지, 은혜야. 여기 끝에를 짜면 여기도 또 이렇게 나와. 자 요것도 다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 요 젓가락을 하나 들고 얘 롱꼬 있죠? 요쪽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살짝만 관장하자. 대장내시경? 어 예 용종이 있네요. 괜찮아요. 제가 쳐먹을게요. 다른 애들도 똑같습니다. 돌기 같은 것도 얘도 숙해져. 자 이 선별껍데기가 안 벌어질 경우에는 젓가락 같은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은 살짝 박살이 나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처먹은 거 아니거든요. 얘도 끝에 똑같이 이렇게 짜주면은 응가 응가는 조금 짱구 흰둥이가 싸는 게 응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또 더러운 것들이 또 나와요. 얘도 위에서 아래로 살짝 이제 흐름을 똑같이 해주고 밑에 살짝 용변 같은 거 제거해주고 얘도 똑같이 내장 내시경 자 요런 식으로 애들 롱골을 하나하나 다 박살 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같이 싹 다 내장 내시경 해줬으면 바로 방구로 나갈게요. 따라 아 잠깐만 이 통을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소금장을 해가지고 은혜한테 줄 거거든요? 하면 먹을 거야? 안 먹어. 나는 먹을 또 먹어? 아니 너가 나를 안 먹지.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 똥꼬를 따는데 하나같이 보시면요 자 이 쫄짱개들마저도 전부 다 숙회였습니다. 이게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요 암캐를 안 잡은 게 진짜 다행이에요. 왜냐면 암캐는 포란내라고 많은 번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제가 이렇게 컨텐츠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대게 드실 때 암컷개를 드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암컷개를 잡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게나 홍게나 그래서 예? 놀란 척 리액션. 너 근데 몰랐었지? 알았어. 다큐멘터리 봤어. 진짜라구나. 너무 진지해가지고 개빡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배에서 잡고 나서 암컷개면요 선원분들이 밖으로 다 방생하세요. 그래서 수컷개만 가지고 옵니다. 암컷개는 불법이에요. 자 어쨌든 그랬고 얘를 잠깐 옆으로 이렇게 짜져주고 자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소금을 뿌려줄 건데 일반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러리덤 변비뺨. 제가 비읍으로 살짝 하기로 했거든요. 비읍 진짜 어렵다 이거. 리을로 하면 나 바로 하거든. 롤랄랄랄리리 런룰런리덤. 근데 비읍으로 하잖아. 보변변비 껴들지 마 은혜야. 너 아예 못하잖아. 나도 해볼래. 이거 해봐. 명품 천이렴. 하나 둘 셋. 병붐범비뿅 빨리 해. 변변변비변 잘하잖아. 굵은 입자 불불비뼈 얼분. 내가 팁 하나 알려줄까 은혜야. 약간 모자란 척 말해봐. 오천장의 신비 모자란 척 바로 하나 둘 셋. 보범변변비비. 야 잠시만 글씨 개수는 맞춰야지. 자 이렇게 천이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굵은 소금을 쫙 깔아줄게요. 너무 두껍게 깔진 않아도 되거든. 자 요정도 깔아주고 자 요 맹그로브 크랩을 딱 하나 들고 자 아까 배를 까줬잖아요. 여기에다가 요 소금을 요렇게 해서 안에 여기 이렇게 사 롱꼬 염장 롯나다가 쥐 괜찮아 내가 먹어줄게. 자 그리고 위에는 소금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개뚜껑을 닫아버서 갸벼벼벼 닫아볼게. 아무 개삽소리나 시부리라고 카메라만 두는 거 아니거든. 닫아버섯이었잖아. 어. 개 같은 거는 닫아볼게 이렇게 하고 왜? 그냥 여러분 진짜 죄송하네요. 목소리만 들으면 개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 표정이 그게 아니고 개쌉 진지해가지고 내가 왜 물어보자 왜? 그냥 이걸 어떻게 거절해. 우럭이면 뭐야? 바바바럭? 아니지. 그건 뭔데 해봐. 다다버럭? 알겠지. 아니 모르겠는데 리발렉이야. 자 그 다음에 이 개를 이렇게 안착시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소금을 좀 더 이렇게 해줘요. 자 다음 돌게래끼. 자 요 돌게래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펼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소금 롱꼬에 그냥 개 넣어요. 완전 소금 내시경 쳐 넣어라. 똥꼬 개 아프지 롱나 아플 거다. 왜 안 해? 다다뻗게? 나 이거 안 할래. 아 해! 아 진짜 괴롭 같은데. 자 얘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넣을게요. 자 마지막 쫄짱개 하나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쫄짱개는 지금 엉덩이 닿는 부분이 너무 나약해가지고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닿는 부분이 없는데 그냥 여기 해가지고 그냥 얘는 굵은 입자 하늘로 후랑이 그냥 막혀버리네. 자 요렇게만 절여놓고 뒤에 이렇게 짜줘줄게요. 그리고 위에 소금을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두 마리도 똑같이 해줄게요. 나닥나닥
뭐야 고라니 아이씨 찍을걸. 아 너무 아깝다. 쟤랑 방금 찍으진 못했는데 고라니 지나갔거든요. 여기를 이사 오고 나서 두 번째 본 거지. 근데 쟤는 좀 작고 저번에 있는 애가 진짜 점프하면서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거의 8m씩 뛰지 않았어? 뭘 어야 8m를 어떻게 뛰어. 그냥 어라고 해줬더니 어라고 해줬더니 미안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 키만큼은 빵빵 하면서 날아가더라고. 맞지? 아니 근데 기어가던데? 이거는 너무 안 받아준 거잖아. 어느 정도 서로 받아주면서 해야지. 다시 할게. 한 20cm 정도 빵빵 뛰더라고요. 한 요 정도 한 병. 됐어? 아. 어쨌든 지금 다 됐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위에 소금에 묻어줄게요. 자 그리고 바로 뚜껑 닫아 벗게 빅빡. 자 이 소금 게장은 생각보다 숙성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가지고 게장처럼 길게 할 필요 없이 이틀에서 4일 정도면 된다 그래요. 근데 보통 3일째부터 먹어도 되는데 4일 정도 하면 더 숙성이 돼서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4일 뒤에 100시간 뒤에 딱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열어 들어가라. 100시간 뒤에 봐요. 라탕라탕 꺼줘. 꺼줘 진짜요? 꺼이 아 제발 꺼줘 부탁해. 카메라 꺼볼게. 100시간 지났습니다. 열어 일로 와 이래 끼야. 펀치 투터치로 닫아버려. 닫아. 자 여러분 요거 나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레봉박두. 자 먼저 맹그로브 크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소금에 절여주면 요런 식으로 파란빛이 돌더라고요. 자 그래서 싹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그로브. 자 다음은 종에서 잡은 이거 보세요. 돌 게르기. 이거 파란색 되지.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파란색이 되는데 왜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돌 게르기. 어? 얘는 안 됐어 맞지? 이렇게 멍들었거든요. 개첨하잖아봐요. 근데 얘는 괜찮거든요. 특이하네. 자 그리고 쫄짱. 요거는 상한 거 아니야? 야 색깔이 썩었네. 자 지금 두 마리 다 그랬거든요. 잠깐만 얘는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뭐 상한 냄새는 아니구나. 그냥 굉장히 맛있는 게 냄새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게레기들을 요 상태로 먹으면 굉장히 짜가지고 렁인병에 걸려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들을 안으로 들고 가서 한번 흐르는 물에 싹 씻어줄게요. 목욕하러 가자. 자 이제 한 마리씩 할 건데 자 먼저 요 돌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씻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살살 어떠야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소고기만 싹 씻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맹그로브 크랩 한번 해볼게요. 우와. 자 근데 이 녀석 수상한 게 지금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장 쪽에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떠아 아 진짜 개 싫어. 개 좋지.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줄게요. 이거 뭐야. 야 이거 봐. 뭐 나오잖아. 변이 나오는가 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변도 같이 숙성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살만 먹을 거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와봐. 이제 안 나온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오빠 근데 진짜 정 떨었어. 자 얘도 여기 올려두고. 야 은혜야 크기 비교봐봐. 장난 아니지. 맹그로브 크랩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거 실제로 보면 위압감 엄청납니다. 자 다음은 쫄짱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다 씻어줬으면 바로 나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장갑 챙겨. 여러분 이게 진짜 찐으로 정 떨어진 거예요. 지 목적에 대한 말 하는 거 있잖아. 내가 했을 때 장갑 챙겨 오빠. 자 이렇게 해서 맹그로브 크랩 돌게 쫄짱게 소금 게장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할트맨 피부리고 배에 걸려서 배져요. 뭐 먼저 먹어볼까 그냥? 뭐가 제일 맛이 없어 보여? 쫄짱게가 제일 맛이 없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쫄짱게는 마지막 엔딩 넣고 제가 봤을 땐 얘가 가장 깔끔해 보이거든요. 요 녀석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습니다. 롱코 뚫어놓은 데 있죠? 거기 딱 해가지고 열어버려. 와우 이 아가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떼가지고 버려야 되거든요. 아가미 뜯어버려. 뜯어버게 해다나.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아 왜? 자 아가리 뜯어 가리. 뜯어 벗게. 알았어 알았어. 자 아가미 뜯어 벗게. 아 하지 마. 자 여러분 잘라볼게요. 우와. 검정색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장이거든. 봐봐 이거야. 자, 여러분 약간 간장게장처럼 돼 있거든요. 겉에 내장은 사실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내장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장 살짝 걷어내고 속에 살만 먹어볼게요. 먹을만 하겠지? 자 여러분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그냥 짭조름한 게 냄새가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꽃게로 한 간장게장보다 돌게로 한 게 훨씬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박하지 간장게장, 돌게 간장게장, 민꽃게 간장게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부 다 돌게로 하는 간장게장입니다. 꽃게보다 맛있다니까요. 꽃게 대신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린다. 초배를? 오 맛있겠네. 괜찮아요. 맛있는데? 간장게장 같은 느낌? 간장게장은 약간 간장 맛이 있잖아. 그럼 얘는 소금 맛. 소금 기운이 약간 있는데 되게 담백해요 여러분. 안 짜? 하나도 안 짜. 아 먹어보고 싶다. 먹어볼래? 맞다 은혜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야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나머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간장게장, 양념게장보다 게 본연의 맛이 제일 많이 나요. 오. 진짜 궁금하지 너? 어. 아, 너가 하나 팠으면 진짜 먹였을 텐데 너무 아쉽네. 은혜가 게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금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잘 판매를 안 하잖아. 그래서 먹어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랭그로브 크랩 한번 먹어볼게요. 열어봐서 우와 우와, 야 이거 미쳤어. 썩었다. 아니라니까 은혜야. 자, 얘도 똑같이 라가미 벗겨. 아가미 벗게. 아, 벗게 진짜 개하기 싫어 진짜로. 열려라 벗게. 우와, 이거 봐봐 은혜야, 이거 제대로인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번 짜서 우와 우와 미쳤지. 빨리 초베르 패.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걔 맛있겠다. 두두 비룡. 돌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원래 청게 맹그로브 크랩이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똥게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쪘을 때 약간 똥구리내 난다 그래서 똥게라고도 해. 방언으로. 그리고 똥물에 살아서 똥게라고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걸로 간장게장을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간장게장도 그때 돌게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소금게장도 지금 맹그로브 크랩 진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살도 많고 진짜 맛도 초베라. 와,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맹그로브 크랩으로 했던 간장게장보다 이 소금게장이 훨씬 더 맛있고 담백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짜볼게요. 이야, 우와 이거 나오는 거 보이지 이거. 야 씨, 이거 광어 지느러미가 생겼다. 바로 빨아볼게요. 아 참, 저번에 맹그로브 크랩 숯불구이 편에서 장인어른 얼굴을 모자이크를 했어요. 장인어른 원하셔서. 근데 장인어른 버전 추베르비 있거든요. 악마가 깃들었다. 여러분 모자이크에서 안 보이겠지만 저희는 모자이크 없는 거 봤을 때 너무 많이 웃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 혹시 추베르 가능하십니까? 추베! 장인어른 진짜 죄송한데 약간 베놈 느낌이 있었어요. 너 이럴 거야? 아, 야, 괜찮아. 어차피 보셨을 거야 지금. 이거 영상 딱 여러분이 보고 계시네. 저는 장인어른 전화 받고 지금 혼나고 있을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추베! 너 왜? 아,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다 이게 유쾌한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추베! 야! 알았어, 알았어.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청게가 진짜 많이 잡힌다면 돌게 간장게장보다 청게 간장게장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겁먹어서 새파랗게 질려버린 쫄짱 게레끼. 이건 내가 너무 무서운데 먹어보기. 이 이후로 영상 안 올라오면 저 그냥 비브리오 패치 걸린 거예요. 얘는 뚜껑 따기도 어렵다. 열어버려. 아! 야 이거 뭐야?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출발! 아이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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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